여기서 어디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두 개만 더, 두 개. 어, 가동범위가 거의 3cm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재상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보디빌딩을 취미로 하고 있는 그런 순수한 청년입니다. 선수신가요? 선수라고 말하기엔 너무 민망하네요. 아마추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추어입니까? 네. 심한 아마추어죠. 아, 심한 아마추어? 네. 만날 때마다 긴장은 좀 돼요. 그래요? 오늘은 또 얼마나 힘들까? 저도 항상 긴장을 하고 오거든요. 그럼 오늘 운동을 한번 빡세게 네. 바로 가봅시다. 가보시죠. 그 햄스트링을 먼저 조지고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을 먼저 하고 네. 골반 기저근을 활성화를 시켜놔요. 네. 그러고 나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안정감도 네. 올라가고 근근이라든지 네. 외측 사용이 훨씬 더 높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요거는 뭐 자신의 약점 부위에 뭐 먼저 우선을 줘서 이런 건 아닌가요? 제 약점 부위도 맞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조금 더 하체 모양을 벌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컬을 아까 전에도 한번 했고 지금도 한번 하고 그쵸. 진행하는 건가요? 네, 하고 이제 스쿼트에서 뽀뽀, 그 다음에 레그 프레스 하고 네,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오늘 끝납니까? 레그 프레스? 아, 더 해야 돼요. 아, 더 해야 돼요? 한참 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보통 한 세트에 몇 개 하시는 거죠? 한 세트에 20개, 25개 정도 잡고 기본으로? 네. 20개, 25개?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5세트 하나요? 4세트만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몇 개 한 거예요? 지금 24개인가 5개 하지 않았나요? 이 스쿼트 할 때 이게 좀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컬 동작하면서 늘려준 게 있죠. 거기를 조금 더 많이 써주려는 거고 근근하고 허벅지 앞쪽에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완전 딱 멈췄을 때 그 느낌을 안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냥 완전 스퀴징은 안 하고.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역도를 안 신잖아요. 그 이유도 혹시 있나요? 아, 이게 역도화보다는 네. 이 플랫한 신발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좀 부담이 덜 돼요. 이 플랫한 걸 신음으로써 조금 더 둥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훨씬 더 많이 써요. 저는. 그리고 무릎 보호대나 허리 벨트는 안 하시나요? 벨트는 안 합니다. 벨트 안 해요? 네. 근데 원래 클 때는 약간 허리 사이즈 뭐 이런 거 때문에 벨트 하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같은 거 감긴 하는데 네, 제 생각엔 안 해요. 저는 딱히 안 해요. 무릎 보호대는요? 무릎 리랩은 이제 무겁게 하면? 차는데 네. 아직 가벼우니까. 오늘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오늘은 한 160만? 160? 160? 알겠습니다. 180?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숨을 못 쉬니까. 몇 개 할 건가요? 세 개만 할까요? 세 개만 할까요? 세 개. 세 개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진짜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막 드랍 세트 이런 거 안 해요? 아닙니다. 너무 하고 싫어요. 이거 한번 레그 프레스.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뭐 웜업 없이 바로 가나요? 저희 그동안 이제 운동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네. 뭐 웜업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레그 프레스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레그 프레스 구성이요? 네. 아, 중량? 네. 중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당 2장 정도만 더 올리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개수를 조금 많이 개수로. 할 거예요. 오늘 개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뭐 20개 이상으로만? 20개 이상으로만? 30개 채울 수 있을 만큼만? 30개 채울 수 있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너무 아파요. 할 수
지금 중량을 또 올렸습니다. 7장. 자, 가시죠. 마지막 세트. 나이스. 끝났습니다. 어디 타겟합니까? 이거는 이제 근근하고요. 네. 외측 관근입니다. 외측 관근? 외측 관근. 오케이. 이제 먼지 할 때 팁은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아, 바깥쪽으로. 먼지 동작을 했을 때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네. 살짝 바깥쪽을 이용해가지고 바깥쪽하고 엉덩이. 스쿼트랑 마찬가지로 90도 이상 앉아줘서 엉덩이 많이 아, 완전 깊게 앉는 거네요. 네, 조금 더 깊게. 오케이. 세 개. 하나, 둘, 셋. 14.2개. 이거 마지막이죠?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익스텐션은 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4세트 정도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량은 전 한 60kg 정도만 설정해가지고 20개, 내진 25개 할 겁니다. 막 속도는 어떻게 좀? 속도는 템포는 이제 수축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이완할 때는 그냥 받아, 되게 느리게 받아주는 반박도.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중량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85파운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야, 근데 아니 신기한 게. 네. 여기에 땀이 나네요.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아, 여기에 땀이 나구나. 나서 네. 레그 익스텐션을 차시는데 니랩을 감고 하시는 유튜브 어썸블리스 형님의 기어의 오남용편을 꼭 참고해주세요. 가동 범위가 거의 3cm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레그 익스텐션 4세트 20개째. 이게 바로 선수의 훈련 강도입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차례.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아, 가자. 파이팅 넘치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어디 가신 겁니까? 네, 다섯, 여섯. 어디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두 개만 더, 두 개. 가동 범위가 거의 3cm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리얼인데 지금. 조심히 오십시오. 와. 와. 나 힘이 없어.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